안녕하십니까. 소이보경입니다. 오늘은 부채에다가 사군자 중에 이제 수업을 사군자 배우게 되면 첫 번째로 배우게 되는 난초 그림을 부채에다 그려보겠습니다. 난초는 그 은은한 향기와 곧은 이파리가 군자의 기품을 잘 표현한다고 하여 사군자 중에서도 아주 군자의 어떤 풍모를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그림이자 난초라는 식물은 그런 군자의 기풍을 표현한다 하겠습니다. 이 난초는 부채살에 좀 이렇게 어울리게 먼저 기수선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거기에 봉황선을 그립니다. 봉황의 눈처럼 생겼다 해서 봉황선. 그 다음에 파봉환선. 그 봉환의 눈을 파한다. 그다음에 나오다 잘려진 줄기죠. 그 사이로 긴 줄기 하나 나오고 이제 잔줄기. 반대쪽으로 역시 가는 잘린 줄기죠. 이렇게 난초 잎을 표현하고, 여기 조금 공백이 있죠? 공백에다가는 가는 선 하나를 표현하고, 반대쪽으로 이쪽에 긴 줄기에 균형을 좀 맞추기 위해서, 줄기 하나를 더 넣어 보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꽃대를 그려야죠. 꽃대에는 색을 약간 넣어 보겠습니다. 청색을 약간 섞어서, 녹색이죠. 녹색을 약간 섞어서, 녹색과 고동색을 약간 섞으면 연한 풀빛 같은 색이 나옵니다. 이제 꽃대를 어느 쪽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서 조금 하나는 외로우니까 하나 더. 그리고 약간 노란색을 섞으면 좀 연한 풀빛이 녹색이 연한 녹색이 나오죠. 그렇게 색감을 약간씩 좀 살려주면서
꽃잎을 그려줍니다. 이쪽에 하나 더 넣어도 괜찮을 것 같네요. 이렇게 난초에 꽃을 그린 다음에 이제 꽃술을 붉은색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. 예. 이렇게 하고 이제 좀 안정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바닥에, 예, 바닥에 흙의 색깔을 약간 표현해 주겠습니다. 이렇게 하면 난초가 완성이 됐습니다. 이제 글씨를 쓴다면 이제 요 위쪽으로 해서 이렇게 쓰든가 아니면 이쪽에 빈 공간에 쓰면 되겠죠. 예. 감사합니다. 소우 이보경이었습니다.